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칼로 쇼츠를 찍으려고 준비 중인 나름 요리 유튜버 진야입니다. 이제 만만한 토마토를 상대로 제 칼의 예리함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칼이 아니라 몽둥이였네요. 좀더 괜찮은 쇼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칼을 먼저 갈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칼 가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칼 가는 법은 개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칼갈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돌과 칼이 잘 맞닿아야지 칼갈때더 좋다는 것,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칼면을 가는 이유는 나중에 연마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한 분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날 칼들은 굳이 칼면을 갈 필요는 없다고 배우긴 했는데, 저는 그냥 이 방법이 좀더 날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뭐 칼을 갈때칼 끝쪽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칼 끝부분만 다른 각도로 갈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칼린 칼로 칼질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 칼이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칼질을 더 안전하게 하는 법이 여러분한테 좀더 유익한 영상인 것 같아 노선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칼질을 할때 중요한 건 칼을 잡는 법인데요.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칼을 꽉 잡지 않으면 칼이 밀리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질을 할때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칼질은 팔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야 반듯한 칼질을 할수 있습니다. 팔의 이동 공간 확보는 다리의 11자 자세보다 오른발을 뒤로 빼줘야 앞뒤로 움직이기 편합니다. 팔이 몸에 막히면 칼질이 비스듬하게 될 수밖에 없어 안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칼의 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가 아닌 대각선으로 힘을 줘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더 빠를 겁니다. 참고로 도마나 재료가 움직이면은 칼질을 할때 다칠 위험이 있으니, 도마에는 행주를 깔아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고, 재료들은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고정을 해주셔야 좀더 안전한 칼질을 할수 있습니다. 칼은 도끼처럼 찍어내리는 게 아닌 베는 도구입니다. 진짜 날이 잘서 있는 칼이라면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칼이 가는 힘의 방향을 이해하신다면 더 쉽게 칼질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위해서 몇 년째 갈지 않은 칼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밑으로 내렸을 때 썰기도 힘들고, 이렇게 안든 칼이더라도 힘의 방향을 잘 주면 더 쉽게 칼질을 할수 있게 됩니다. 칼을 움직일 때 힘의 방향은 위아래가 아닌 앞뒤로 움직여야 재료들이 잘 썰리게 됩니다. 기본 칼질은 밀어 썰기 혹은 당겨 썰기가 있습니다. 당겨 썰기는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겨 썰기가 재료들을 얇게 썬다면 더 좋은 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위아래로 칼질을 하게 된다면 재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어 제대로 된 칼질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건 얇은 재료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밀어 썰기를 할 때도 칼의 힘의 방향을 잘 생각한다면 재료들이 더 일정하게, 더 반듯하게 썰릴 겁니다. 칼을 사용할 때 칼의 위치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칼날 부분은 섬세한 칼질이 용이하지만 이렇게 슬라이스를 할 때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칼날을 이용하면은 약간 좀 어색한 칼질을 하게 되고, 칼 중간면을 사용한다면 슬라이스 할때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칼질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섬세한 칼질을 용이하기 때문에 양파 같은 걸 다질 때 칼집을 내주기 좋고, 칼 밑부분은 재료, 식재료들을 다질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칼질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칼의
위치가 어떤 힘으로 적용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칼질을 한다면 여러분의 칼질 실력이 더 향상될 겁니다.